잘 잤어? 응. 그게 누가 문 열어놨니? 누가? 문 열려있었어. 분명히 거의 거기서 야외에서 잔 느낌이겠다. 아, 추웠지. 근데 어떻게 반팔을 입고 있지? 나도 반팔 입고 잤어. 아니 중간에 이거, 뭐? 이걸 입고 잤는데 딱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어제 새벽에 중간에 어떤 느낌이냐면 밑에 바닥은 겁나 따뜻한데 공기가 너무 차. 아 여기가 코가. 이 코가 너무. 와 근데 이 바닥에서 못 자겠다 이렇게. 와 이게 이렇게 자면은 몸이 붓는 거야. 허리 아프지? 침대 생각하다가 연서가 오늘 어떡하지 여기? 움직이고 싶어. 몸을 안 움직이고 움직이고 싶어. 그런 얘기해. 네 네 미도 잠갔어? 일로 와 누나. 일어났어? 전화했지. 잘 잤어? 이제 부적부적 소리 들리길래 다 일어났나 보다 했지. 아, 이제 일어났어. 아직 일어났어. 이제 일어난 거야? 응. 근데 문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이 막 이렇게 하던데 뭐 고장 났어? 아니요. 그냥 어제 양치하러 갔다 오면 문을 열고 나 얼어 죽을 뻔 했지. 어제 야침이었어 어제. 그랬더니 대매가 저 문이 열려 있었어. 그 이씨 잤다니. 에이씨 이러고 있어. 아 웃으세요. 나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일부러. 아 내가 마지막에 왔다 갔다 나 이렇게 다 화장실 갔다가 문을 조용히 닫는 거. 어 깨 있었어? 아니 그 느껴져. 근데 어 대박 다 자고 있었는데. 아니, 한참 있다. 그때 맨 에이 문이 열려 있었지. 누나 이따 봐. 이따 봐 씻고 와. 이제 슬슬 준비할 거지? 응. 뭐부터 해야 돼, 저거? 일단 설거지 네. 해야 돼, 진짜. 설거지 내가 해줄게. 아니, 내가 할게. 나도. 아니, 내가 할게. 같이 해. 아니, 내가. 어디 좀 못하고 같아서. 안성의 시간으로 갑시다. 네. 어, 어제 그 괜찮았겠지, 나? 아, 나 너무, 너무 술 먹었지, 형. 아니, 진짜 괜찮았어, 진짜. 43분이니까 내가 10분만 있다 일어나자. 오케이. 아니. 이거는 것도 내 맘대로 보세요. 뭐 해 먹지? 연서이가 미역국 해준다. 아 가자미 미역국. 어. 그 가자미 미역국을 드디어 먹겠구나. 와, 얘 봐, 어묵 봐. 헐, 대박 사건. 뭐 어떤 멘트를 해야 될까? 하고 있어?
아 뭔가 좀 더 획기적인 게 없을까? 아 내가 진짜 금방 해. 있어봐. 캠핑과 삼시세끼가 섞여있네. 감사합니다. 오빠 설거지하고 있어? 어. 왜? 다 같이 하고 있어 지금. 얘였지? 얘였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아 여 옆에 개명아 여기 내 냄비가 거기 있거든. 냄비 갖다 줘? 아니 어. 냄비가 아니라 있잖아. 근데 어제... 거기 가즈미가 녹고 있다니까. 아 그래? 어. 그거를 지금 연세가 거기다 놨구나. 어, 해동하고 있는 거. 기다려. 가즈미가 녹고 있어요. 진짜 다 치웠네. 짐 다 썼어? 짐 다 썼어? 나는 나와서 아 이제 짐 싸고 집에 가는구나 이랬는데 밥을 해 먹어야 되네. 배고파? 배고파? 배가 고파? 밥 먹자. 오빠 응? 김치를 누가 냉동실에 넣어놨네? 응. 이거 어떡하니 이거? 왠지 오늘 아침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가자미 미역국? 어, 가자미 미역국. 한 덩어리 남은 거 아, 고기 구울까 그냥? 구워야지. 대명에 감자채 볶음 떠준다 그랬는데. 아, 맞다. 어, 그래도 닦았어? 오케이. 여기다 미역국 끓여야 돼. 여기다가? 어. 미역만 좀 불려놓고. 불 때, 연서가? 어. 이 물 써도 돼? 야. 어, 내가 깰게. 잘하는데? 형, 조심해. 뜨거워. Sing, baby. 귀 시려. 아. 우리 진짜. 스테이크 장인이 근데 진짜 우리. 아, 그것도 들은 거야? 어? 소머지야 진짜? 야, 어우 불을 왜 이렇게 키운 거야 이건? 그치. 완전 그 전투가 겁나 뜨거운 것 같다. 캠프파이어 너무 하고 싶었나 봐. 불 난 거 아니지? 그럼 밥도 데펴야 되나? 밥 먹어야지 그지? 아 어떡해. 왜? 어저께 여기 끓인 거 그대로 얼어버렸어. 아 진짜? 그럼 이 물을 녹이면 여기 위에 써도 돼? 어? 그냥 물이 얼었어. 그럼 녹겠다. 뭔가 하루 만에 다 일사불란해졌어. 나 며칠 더 하면 선수 되겠어. 어. 선생님 뭐 네? 드실지 결정하셨어요? 나 커피 모카 포트를 가져왔는데 원두를 안 가져왔어요. 연서가 왠지 있을 것 같잖아. 커피 가져온 사람 없어? 커피 있어. 연서가 너 혹시 원두 가져왔어? 어. 너 혹시 모카 포트도 있어? 아 모카 포트는 내가 깜빡하고 안 챙겨온 거. 그거 아, 내가 가져왔어. 재미없어. 근데 잘했어. 내가 원두를 안 가져왔어. 아 원두도 있어. 원두가 그 여기 있다. 대하사극처럼 웃었어 방금. 왜? 커피 드실 분? 재야. 야 그게 뭐냐? 모카포트라고. 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밑에 물 넣고 가운데다가 이거 원두 넣고, 뚝 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아... 블루투스 아, 커피 향 너무 좋지 않아? 커피. 어 냄새 너무 좋은데? 형도 그 볼 갖고 오지 말.
코퍼. 내 코펠 안 꺼냈잖아. 오빠 이거 진짜 아침에 먹으면 진짜 죽이겠다. 내일은 뜨거운 물하고 같이 조금 넣어서 먹자. 맛있는데? 복합부터. 선생님 뭐 마실래? 도라지차, 백향차. 아, 난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어제 도라지를 먹어야 돼. 어, 좋은 생각이야. 선생님에게 목이 돌아오질 않아. 그럼 두 분에게 상쾌하고 맑은 기운을 전하는 건강차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도 좋지? 되는 거야? 어, 커피도 하고 있어. 오케이. 나는 스테이크 맛있게 구워줄게. 오케이. 나는 스테이크를 딱 구워서 너희들 입에 이렇게 한 입 탁 넣어줄 때 그때 너네들의 표정을 상상하면서 잠이 들었어. 오빠 지금 저기 사활을 걸었어 지금. 오빠 스테이크 또 하는 거야? 한 덩어리 맞으면. 아. 모닝 스테이크? 스테이크 장인이네 진짜. 이거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 그렇지. 저 형 진짜 찐이야. 저 지금 방송이고 뭐 저 찐이야 저. 방송이고 보고 그냥 저걸 구워서 구석에서 하는 거 그냥 잘 찍히고 말고. 지금 시각 11시. 연성아 마셔. 전미도 씨. 아니지. 그거 못 봤어? 경호야. 미역국. 차 마셔. 나 미역국 나네. 근데 이 차에서 정종 냄새가 난다. 그치? 이거 아, 해, 아, 설거지 안 한 거 아니야? 설거지 했어. 경호야 이거 씻었지? 설거지 한 거야. 설거지 한 거야. 물만 그냥, 그건 헹군 거야, 쭉. 아, 헹군 거? 어. 이거 안 닦아도 되지? 어. 그래도 될 듯 싶고. 도라지 정종차. 이거 먹어야 돼. 진짜 먹어야 돼. 정종 맛이 나는데? 어, 이거 머리가 어지럽네. 목과 정신이 돌아오는 차. 목이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먹어야 돼. 목과 정신이 돌아오는. 진짜 네가 어제 안드레아만 맞췄어도 내가 새벽에. 아이씨, 이거 왜 그랬지? 이거야? 응, 이거야. 잠깐의 여유를. 코페 갖고 온 사람이 누구누구지? 나. 형도 갖고 왔나? 어. 이따가 그거 잘라놔야 돼. 자기 거 알지? 네. 그럼 이거 다 줘. 얘 안 먹어. 이따 짐 챙겨야 되네. 그러니까. 뭔데? 그런 게 힘들다. 이거 네 거, 내 거 챙기고. 그럴 거 같아. 수저랑 이런 게 다 섞여가지고. 아니면 다 모아놔. 다음에 또 같이 오게. 어,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이미 정석이 형 이게 마지막 캠핑이라니까. 그렇게 오고 싶, 그렇게 오고 싶어 했으면서. 처음이자 마지막 캠핑이야 지금. 아니야, 저 다음에 저기 내가 먼저 하룻밤 와서 있을 테니까 다음 날 와. 아, 그래? 내가 뭐 준비해 놓을게. 다? 어. 정말로? 어. 이걸 어디 있어? 카메라 어디 있어? 아, 너 카메라를 왜 찾아? 아니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넌 카메라를 왜 찾아? 형이 세팅을 한다 그랬지? 내가 세팅한다는 그 이유가 가장 미니멀하게. 어. 가장 뭐 없어. 어, 상도 이거 하나 그냥. 네. 조금만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래. 금방 움직이면 될 거야. 너무 너 안 춥지? 나 안 추워? 안 추워. 어제 와, 비하면 낫지. 우와. 오, 대박 신기하네. 이게 나온대. 아, 이렇게 딱 한 잔 나오는구나. 맛있어? 그렇게 하면? 정, 넣어줄게. 정석? 아, 생유. 어? 감사합니다. 뜨거워요. 오, 좋아. 오! 어우, 야. 뭐야, 이거 어디 커피야? 맛있지, 브라질. 야, 이런 맛은 또 처음 먹어보네. 왜? 되게 시큼해. 그지? 어, 약간 신맛이 있어. 시큼한 커피야. 맛 봐봐. 되게 시큼해. 신기하지? 커피야? 그러니까 커피 같지 않지?
신기한 어, 커피인데? 신기 맛있다 근데. 정수야 사진 한 장 찍어줄게. 응. 사진 고기하고 같이 자세히 한번 취해봐. 응. 아 스테이크와 커피는 잘 어울리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진 찍고 있어. 고기랑 아. 찍어줬어. 아. 춥다 추워. 이제. 춥지. 응. 우리 까까 다 먹었나 어제? 어 나와 마시멜로 살짝 먹을래? 그래 달달하게 지금? 여기 커피에다가? 어 마시멜로 넣어서 커피 끓여줄까? 그렇게 해도 돼?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꼬챙이 있다. 우와 오. 나도 하나 먹을래. 김혜대씨 어때? 어, 밑도 되게 맛있게 먹는다. 또 꺼졌어? 하나만 먹으면 어 이거 커피랑 진짜 먹어 맛있겠네. 연서 너도 해줄까? 당근이지. 오 됐어. 오 너무 맛있었다. 어, 불이 붙었다 오빠. 붙었다고?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돼. 아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돼. 아파 그거 먹으면 그걸 날 먹으라고 선생님 나 형한테 뭐 잘못했어? 아, 사랑이 넘쳤어 맛있게 구워주다가 약간 그 노릇노릇하게만 되면 돼. 아이, 마시멜로가 불이 붙네. 그걸 다 전체를 기다려 이거 먹어. 원석아 이 정도 어때? 지금이야 지금이야. 오, 완전 가래떡 구운 것 같은 느낌이다. 맛있지? 너무 맛있어. 저기 이 네. 티는 그래서 다 하신 겁니까? 아 예. 네, 제가 어? 치울게요. 미안해. 경호야 나 이거 듣고 싶어. 그 노래. 강허달님의 외로운 사람들? 어 외로운 사람들 크게 좀 틀어주세요. 아 좋다.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 예전에 어디서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적어놨었어. 좋지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술 한 잔 먹고 밤에 이분 이 노래 들으면 죽어. 아 진짜 감정도 할 것 같아. 닦아내야겠다. 이렇게 기타 싸울 거. 이렇게 기타 치고 싶어. 오늘 또 오셨어요? 무슨 뽑기 장사 같지 않아요? 자, 어서 오세요. 신부 온도를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제 겉에는 그 시어링 작업, 바짝 익히는 그런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어. 이게 불이 약해서요. 전체적으로 이게 오븐 효과를 주면서 시어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전문가 같죠? 아니요. 다 유튜브 보고서. 탄 거 같죠? 절대 아닙니다. 다 구웠으면. 이건 레스팅도 필요 없어요. 바로 드시면 돼요. 얘들아, 어? 내가 바람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뭐야? 바로 고기 한번 먹어주면 안 돼? 바로 먹자. 지금 먹어야 맛있거든. 먹을 수 있어. 저거 경호야 고기 먹자. 바로 모닝 고기를 그냥 여기다 우와. 먹자. 좀 얼긴 했다. 손수 언제 갑니다. 일로 오세요. 미안해.
어제보다 더 맛있다. 바로 먹으면 또 맛있어. 아니야. 오! 와, 진짜 맛있구나. 바로 먹으면 또 맛있어. 그지? 바로 먹으면 맛있잖아. 선생님, 나 이거 요리장갑이야, 요리장갑. 못 드신 분 있어? 아, 뭐, 안 드셨지. 저 끝에 못 드신 거냐? 다 드렸다. 개수가 딱 맞았다, 어떻게. 다 드셨어? 에이, 한 덩어리 마무리했다. 정석이 아주 잘했어. 맛있었지? 예스. 와, 진짜 맛있다요. 어제가 더 맛있지? 어, 바로 먹으니까. 정석이한테 좀 물어봐야겠어. 아니, 쉬워. 내가 저거 뭐야. 저 온도계만 있으면 돼. 모닝커피와 모닝소고기지. 와, 진짜 맛있다, 형. 이게 우와. 채끝하고 등심하고 또 달라. 지금 이건 안심이잖아. 안심이잖아. 어. 이거를 팬에다 안 굽는 거지? 그냥 팬에 굽는 거야, 막판에. 막판. 막판에 그냥 시어링만 하는 거야, 시어링만. 경호야, 응? 형이, 저 뭐야, 연석이네 가든, 어, 저 우리 집으로 가든, 니네 집으로 해줄게, 내가. 와, 진짜 맛있다, 형.